8월 15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불을 내려주소서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거북하고 싫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레미야는 매번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며 그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과 모욕을 동족에게 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이 말씀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도 이런 박해와 멸시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권유하고 또 예레미야와 논쟁을 하면서 그 논쟁에서 결국 이기시다 보니까 그는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대언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도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 속에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불붙는 듯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불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불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순종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의 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